보라야. 왔어? 오빠 우리 뭐 먹을까? 조개구이 먹을까? 아니면 돼야? 우리 헤어지자. 뭐? 그런 얘기 무슨 조개구이 집에서 하니? 지금 장소가 중요해? 어서 오세요. 예,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조개구이 중짜 대짜로 하시면요 그 서비스로 대하도 드립니다. 아, 대짜 너무 큰데? 커요? 예. 어떻게 할까요 그럼? 걸러 주세요. 이걸로? 예예. 다 못 먹을 텐데. 자 그럼 전화도 좀 주시면 안 돼요? 서비스로. 예예. 예. 예. 오빠 저 칼국수도 같이 나오죠? 서비스로. 예. 예.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? 너 지난주 토요일에 뭐 했어? 이거 매워 이거? 안 매워. 나 지난주 토요일에 조카 돌잔치 갔다 왔는데? 넌 돌잔치에서 선 보냐? 안 맵다며. 어. 안 맵다며. 어? 아니. 아니 오빠 나는 안 갈라 그랬는데 집안 어른이 억지로 데리고 온 거야. 억지로 나간 애가. 그날 미사리로 아니 나는 그냥 그 사람이랑 조개 올려놓을게요. 야 너도 좋으니까 그 사람 쫓아간 거 아니야. 아씨 왜 싼 조개밖에 없어요? 예? 아니 그 사람이 사실 예, 싱싱한 놈입니다. 예. 되게 생각이 없더라고. 만나보니까는 영 별로야. 맛있게 드세요. 네. 너 내가 얘기 다 들었어. 그 남자 의사라면서. 야 의사는 뭐 좀 다를 것 같지? 너 내 얘기 똑바로 들어. 남자들은 전부 계약해. 야 걔 먹는데 시켜놨자 먹으라고. 빨리 먹어. 안 먹어. 걔인데?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알아? 야, 야. 그리고 뭐 언제나 뭐 조건 안 보고 사람만 본다면서. 오빠 손 씻었어? 씻었어. 아니 나야 그렇지. 근데 집에서 자꾸 그러니까는. 야. 그냥 억지로 나간 거라니까? 그럼 네가 먼저 만나는 사람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. 네가 좀 까먹어! 다 먹었어. 만나는 사람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? 아, 얘기했지. 근데 그 사람이 5년 전에 우리 옆집 살던 사람이야. 그때부터 나 좋아했대. 야 김태희 닮았다 나. 미쳤냐? 미쳤어? 한 대 맞아야 정신 차리냐? 그런 사람이 야. 있는 줄도 몰랐는데. 그 남자가 똥이야. 똥. 그 똥 먹는 거 아니야. 끝엔 똥이야. 그 남자가 의사 될 줄 알았나. 그래서 지금 네 마음 흔들린다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뭐가 아니야? 너 나만 좋다며. 나만 사랑한다며. 그래놓고 어떻게 사랑이. 식었어 식었어. 와, 너 많이 친했지. 다 식었어. 뭘 불고 앉았어 이거를. 아유 술 못 먹.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? 여기 아 전화고에 시킨 거 안 줘요? 예예 예, 갖다 드릴게요. 오빠 내가 장사를... 다시 얘기할게.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그런 거라고. 아 의사 사위 보시겠다고? 야 의사 사위 보려면 적어도 열쇠 세 개는 맞춰줘야 돼. 야 너희 집이 그럴 돈이나 있어? 오 치즈 오 숙주네. 아니 무슨 말이 그래? 지금 오빠 말해. 가시가 있네 이게. 너 전화로 가시 없다 그랬지. 이거 뼈 없는 걸 넌 믿을 수가 없다네. 우리 집이 뭐 어때서? 그 사람도 우리 집 사정 다 알아. 근데도 나 좋대. 나 맘만 먹으면 의사 사모님 소리 들을 수 있어. 야 신보라! 너
나 진짜 나 화내는 거 보고 싶어? 나 하나도 겁 안 나. 야, 너 진짜 나 죽는 걸 보고 싶어? 나 죽는 걸 보고 싶냐고? 먹고 죽자. 너, 너 이게 먹고 너 죽는 걸 보자 우리. 네. 같이, 같이. 그래. 우리 그냥 안 되겠다.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남자. 넌 친구도 아니야. 갈게. 가. 가지 마. 잘 가. 가지 말라고. 오지 마라. 보라야. 꺼져. 야. 보라. 야, 누가 담았어? 이씨, 누가 담은? 너. 알았어? 앉아. 야. 간다며. 안 갔어? 내가 사실 네 마음 다 알았다. 야, 웃기지? 웃기지? 웃기지?